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그 연방정부 코로나19 관련 부양책, 뭐 한 가지만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설명들을 드렸고, 다들 받으셨죠? 아니요. 1,400달러. 아, 네. 1,400달러. 1,400달러 다들 받으셨을 텐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녀. 자녀 텍스 크레딧 지원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게 원래 이제 그 현금 1,400달러 배부가 되면서 같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RS 업무량이 지금 텍스 리턴 한 것도 그쵸. 엄청난 업무량인데 맞아, 맞아. 이게 그래서 텍스 리턴을 5월까지 이제 연장을 하면서 좀 여유가 생겨서 결국은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7월부터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급하는 방식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지급 대상이 연소득 75,000달러, 개인 75,000달러 이하죠.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150,000, 이 가정의 17세 이하 자녀들 중에 0세에서 5세 사이는 $3,600, 그리고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의 텍스 크레딧을 이제 지급한다. 네. 근데 7월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0세에서 5세 자녀는 $300가 매달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는 매달 $250씩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딱 6개월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1월 나머지 1년을 나머지 6개월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 나머지 6개월간 현금은 내년도 그 세금 보고할 때요. 네. 보고할 때 텍스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는 거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처음에는 그게 1년 내내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지급하는 네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건 6개월까지만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 나머지 6개월은 내년 세금 그것이 공제를 해서 공제 그 텍스 크레딧 공제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달라졌다는 부분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75,000달러 이하 가정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연소득 $200,000 이하 가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200,000, 부부 합산해서 $400,000 이하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예. 그 $200,000 이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녀 1인당 텍스 크레딧이 $2,00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은 낮춰졌지만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경기 부양책 관련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뭐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연방정부에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장례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다 신청하셔서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장례비 네.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례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1인당 최대 $9,000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장례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그게 그냥 장례식만 장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접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4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 접수는 온라인으로 못 해요. 전화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할 수 있고, 전화번호가 844-684-6333 자막으로 보이시는데,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우선은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이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신청인은,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 비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류 미비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필요 없어요. 네. 네, 돌아가신 분은 그럴 필요 없는데 신청하는 단지 사람. 신청하는 사람만. 그러면 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그쵸, 그쵸, 영주권자가 그쵸. 있거나 시민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 네,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과 신청 가족의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포함한 개인정보와 그리고 장례와 관련한 보험정보, 사망증명서 사본, 그리고 장례식 비용 사본, 이미 장례식을 치르신 그쵸. 분들 계시잖아요. 장례식 비용 사본, 이런 요구들을 또 이런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야 돼요. 팩스 번호 855-261-3452 이 팩스로 그런 서류들을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재난관리청으로 사서함, 재난관리청의 FEMA 다 아시죠? 거기 이제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 계좌 정보를 이때 같이 제공을 하시면 바로 본인의 어카운트로 장례 비용이 들어옵니다. 이게 4월 12일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네. 4월 12일에 그 전화가 폭주를 했대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뭐 또 서류 확인도 일일이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지급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늦게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신청하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즘에 이게 전화로 신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 전화들이 많이 온대요. 도와주겠다. 전화 신청 어렵잖아요. 다 영어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장례식 비용 대신 신청해 주겠다. 뭐 아니면 뭐 신청비를 미리 지불해야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전화해서 본인들이 해주겠다 이런 게 많은데 다 사기입니다. 피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례식 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경우가 아예 없대요. 그런 사례는 아예 없고 그리고 네. 수수료라든가 뭐 신청비를 뭐 미리 받거나 이런 것도 피마에서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사기 전화니까 네. 절대 속지 마시고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주변에 좀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수당을 이제 많이 신청하셔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뉴욕에는 뭐 새로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존에 잘 하고 계셨으면 새로 클레임을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새로운 신청자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의문의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실업수당 받으시는 분들한테. 네, 노동청에서. Dear customer, 뉴욕 customer. 오버페이먼트가 됐습니다. 어머. 오버페이먼트. 아! 나에게 뭔가가 잘못 지급이 됐거나 내가 정보를 뭘 잘못 넣어서 여태까지 받았던 실업수당 중에 얼마를 지금 토해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그러겠어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요. 작년 4월, 5월 뭐 이때 의문의 $600가 들어온 적이 있을 거예요.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PUA 뭐 이런 것들일까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계셨다면 이게 잘못 정산된 걸 수도 있어서 요거를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받았던 실업수당에 뭐를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그 $600만 다시 그러면 네. 빼가는 그게 거예요? 그게 한 번 지급되신 분들도 있고 두 번 지급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가져가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도 지금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 돈을 받는 것이 충분치 않다. 아직도 파이낸셜이 힘들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그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힘드니까 웨이브 해달라고. 웨이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링크를. 그러면 굳이 그 가져갈 필요 없이. 내가 가져갈 필요 없어요. 다시 낼 필요 없이 그걸 웨이브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웨이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4월 23일 12시부터 그 링크가 열려요. 금요일 12시부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나는 아직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웨이브를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히 또 도대체 얼마를 다시 내야 되냐 막 이런. 심장이 철렁하셨을 텐데.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오버페이 됐다고 하면 그런 걱정부터 되죠. 그러실 필요 없이 웨이브 신청 꼭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